팬과 함께 라이즈 TV. 너무 오두방정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놓치고 나서 뭔가 제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지금 펭수에 대한 별명에 대한 생각이 엉덩이는 새싹 때린다. 이유가 있어요. 최고참 권오준 선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2년차 외야수 박승규입니다. 포털 사이트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 이름을 치면은 기록이 안 떴는데 그 기록이 언제 뜨나 한번 궁금해서 한 6월 달쯤에 쳐본 것 같습니다. 안 나올 때는 아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오니까 또 별 감흥이 없어가지고. 네. 키랑 몸무게가 나오는데 혹시 지금이랑 맞는지? 키요? 예. 키는 솔직히 2cm 올렸고요.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스파이크 신고 78. 네. 천천히 보시고. 지금 사진이. 네. 끝내기 그때 NC전이었죠. 끝내기 쳤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사진 본 적 있습니다. 너무 오두방정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진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때 이름 불렸을 때 안 뽑힐 줄 알고 씻고 있어가지고 씻고 나와서 봤는데 돼가지고 다행이다 했습니다. 아 집에 오셨어요? 목욕탕 갔다 와. 원래는 투수였어요? 원래 투수였어요. 고등학교 감독님이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저는 좋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외야수로 가끔 출장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아예 외야수로 계속 출장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야수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8년도 황금사자기에서 이제 타격상이랑 최다 타점상 수상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께서 잘 지도해 준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성 감독님이 감독님 정말 좋은 지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왔다가 정식 선수로 이제 전환이 됐죠? 네. 그렇죠. 그때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가지고 그때 긴장 많이 했습니다. 등번호가 이제 68번으로 등록이 됐는데 혹시 네네. 뭐 이 번호에 대한 원래 제가 세 자릿수 등번호일 때 118번이었는데 8번이 뒤에 똑같아가지고 그냥 68번 했습니다. 그때 올라와서 양현종 네. 이 선발이었잖아요. 그 경기 전에 좀 긴장을 하진 않았는지 그때는 이제 형들이 뒤에 양현종이라는 이름을 지우라 하셔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원래 2군에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경기 임했습니다. 이때 이제 첫 안타도 치셨는데 첫 안타 네. 친 순간이랑 지금 공은 잘 간지가 네네. 첫 안타 쳤을 때는 그냥 잘 맞아가지고 그냥 손맛이 좋았다고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죠. 65번이 약간 그 기운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잘했던 선수가 앞에 달았으니까 저도 그 기운 좀 이어받고 싶어서 그 번호를 달게 되었습니다. 번호 왜 달았냐고 물어보길 좋은 기 좀 받으려고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냥. 긴장도 많이 하고 1군 형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집중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구였어요? 저 도안이요. 그때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두 선수끼리 같이 아침을 이제 먹는데 도안이는 아침을 분명 많이 먹고 저는 조금 먹는데 도안이는 진짜 아침 먹을 때 거의 마십니다. 밥을. 전 다 아직 안 먹었는데 도안이 옆에서 계속 언제 다 먹냐 계속 이래가지고 아침 먹을 때가 좀 도안이라 이제 코칭 감독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규민 선배님이 타석 들어서기 전에 원포인트로 찝어 주셔가지고 그것만 일단 생각하고 타석에 임했던 게 진짜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끝내기 한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5월 31일 날 3회 직후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타율 생각 안 하고 그냥 타석에 한 타석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타석마다 즐긴 것 같습니다.
혹시 두 자리 중에서 아 이 자리 좀 자신 있다 아니면 이 자리가 좀 편하다? 두 개 다 편하긴 한데 우익수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기록했어요. 호수비 두 개를. 네. 처음 호수비가 패스적으로 네네. 붙어가지고 박동원 선수 그 타고 수비한 거랑 네. 그 펜스 그 앞에서 점프한 거는 이제 강동원 코치님이랑 박지만 코치님, 수비 코치님께서 뒤로 가면서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해민이 형이 진짜 많이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 먹었는데 잘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안아주고 노하우 들어와서 그때는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대우 형 실점도 막을 수 있었고 팀 점수도 안 좋기 때문에 좀 팀에 보탬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수비하는 걸 TV로 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나머지 그냥 두 개는 그냥 그랬는데 그 워닝트랙에서 다이빙 한 거는 스스로에 좀 잘했다고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때 정말 그거 놓치고 나서 뭔가 제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이가 계속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그렇게 한 플레이에 대해 좀 많이 열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그때 투수가 정우영이었는데 정우영 자책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약간 조금 눈물 글썽일 때 김재철 선수가 계속 다독여줬단 말이에요. 지찬이요? 네. 지찬이도 위로해준 거니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까부는 말투로 형 괜찮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목표 선수는 이렇게 딱히 잡지 않았고요. 그 선수마다 특징을 닮고 싶다고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혜민이 형 같이 주루 센스, 수비 센스 타고났거나 자욱이 형처럼 방망이 쪽으로 타고났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마다 닮고 싶어가지고 그 박혜민 선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규 수비 잘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솔직히 아직 진짜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혜민이 형 수비를 보면서 항상 느낀 점이 되게 많습니다. 괜히 국내 탑 중견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속 물어보고 노하우 전수 받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농담인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농담인 것 같습니다. 혜민이 형도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이 펭수에 대한 별명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마스크 한번 말해요. 마스크 한번 살짝 한번 아닌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뜰 때 약간 눈을 약간 좀 크게 떠서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듀카티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별명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과분한 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안경을 끼시는 편이에요? 네. 운동할 때만 네 운동할 때만 렌즈 끼고 평소에는 안경 끼고 다닙니다. 선수들 호지 사이에 박검사를 부린다. 예, 작년에 많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박검사요? 네. 형들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해가지고 저도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좀 잘하셨어요? 공부요? 공부는 딱히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걸 공부를 하는 걸 잘해요. 딱히 그런 건 없고 공부하는 걸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해요. 그런 거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네. 걸 잘한다 이 뜻인 거죠. 꼭 네. 굳이 네. 이 항목 중에서 이걸 특별하게 잘한다 이게 네. 아니고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 중에 이제 BDD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시죠? 네 게임을 안 해가지고 하는 게임 있어요? 컴퓨터 게임은 잘 안 하고요. 네, 핸드폰 게임으로 마구마구나 카트라이더 혹시 마구마구에서 본인 캐릭터를 쓴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안 써요? 네? 왜 안 써요? 저는 왕조 시절 그때 그 멤버를 써가지고 쭉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왜 하셨죠? 1번이 박혜민 선배님이고요. 2번이 배영섭 선배님, 3번이 이승엽 선배님, 4번이 박성민 선배님, 5번이 진가병 코치님, 6번이 조동찬 코치님, 7번이 최태인 선배님, 8번이 최홍 선배, 9번이 상수영, 투수는 선발 윤성환 선배님.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본인 캐릭터를 사용할 거예요?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좋네요. 이 자리를 빌어 마구마구를 네. 만드는 제작진에게 네.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에게 제가 달리기가 느린 편이 아닌데 약간 거기 카드에서는 달리기랑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랬습니다. 네. 같은 팀 김지천과 영혼의 단짝이다. 네. 이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문제점도 같이 알려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찬이한테 물어봐야죠. 네, 거의 다 제가 삽니다. 일단 곱창도 샀고요. 일단 다 간식이랑 이런 건 다 제가 사기 때문에 지찬이 다 합니다. 가장 열심히 파이팅 외치는 선수로 이제 박승규 선수를 뽑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모든 선수가 다 이렇게 파이팅 열심히 외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팀 전체적으로 파이팅 열심히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김치 선수랑 박승우 선수 올라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무조건 거기가 막내 지정석으로 지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가 지찬이 키에도 좀 맞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려면 거기 서 있어야 돼가지고 지찬이 맞춰서 거기 서 있는 거죠. 엉덩이는 새싹 때린다. 이유가 있어요. 수비 들어오는 선수들은 항상 이제 엉덩이 네. 때리는데 네. 유독 좀 몇 명 선수는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 선수가 있고 하는 선수가 따르는데 이유는 있어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약간 분위기 봐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세게 하면 손이 아파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못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면 때리고 싶은 선수가 있어요? 개범이 엉덩이가 약간 손맛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혜민이 형 하고 싶습니다. 뭐 윤성아 선수나 모른 선수나 뭐 강민호 선수나 뭐 우규민 선수도 있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업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창 권호준 선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던지고 저도 이런 거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있네요. 뭔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소 갔을 때 항상 이렇게 선수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무관중 하게 되었는데 빨리 괜찮아져서 무관중 풀려서 다시 관중 있는 관중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야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